캐리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리 언니가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원룸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꿈에 그리던 자취 라이프! 이렇게 가성비 좋은 방을 구하다니 완전 땡큐네. 아, 뭐 하냐고. 어? 진짜 어? 야, 이러다가 집 그 아래 라인 다 쓸리겠네 진짜.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진짜.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야, 뭐해? 갱 안 와? 어? 뭘 저런 놈들이 게임을 하고 자빠졌어 진짜. 어? 밤이 되자 층간소음은 더 심해졌고 으아악! 더는 못 참아! 한마디 해줘야겠어. 천따부터 언니는 결국 윗집을 찾아갔어요. 계세요? 누구세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내가 뭘 시끄럽게 했다 그래요. 그쪽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뭐요? 밤새 시끄럽게 했잖아요. 아씨, 뭐라는 거야. 그쪽에는 소음 유발하지 말라고. 뭐야? 그러나 윗집은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계속되는 소음에 결국 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대요. 아,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네. 아, 너무 피곤하다. 저기, 네? 402호 사시는 분 아니세요? 아, 네. 혹시 302호 때문에 못 주무신 것 같은데. 302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302호 주민은 몇 년째 취준생인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시끄럽게 해서 그 원룸에서 소음공해 유발로 유명했대요. 아, 저 좋은 생각이 있는데 같이 해보시겠어요? 이렇고 이런 작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는 무언가 떠오른 듯 402호분에게 제안했고 둘은 합심하여 302호를 혼내주기로 합니다. 아침부터 뭔 짓이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던가요? 302호 때문에 고통받던 언니와 402호분은 합심하여 302호가 자는 낮 시간대에 낮은 소음 공해 작전을 펼쳤고 너도 좀 당해봐라. 언니의 작전이 먹힌 탓인지 302호의 소음공해도 잠잠해졌다고 해요. 듣기로는 결국 302호는 이사를 갔다나 뭐라나. 역시 언니라니까요. 난 언니한테 절대 밉보이지 않아야지.